우리가 어디까지 한번 했어? 이거 이 논문을? 11페이지까지? 맨 밑에. 경험의 사건은? 선생님, 근데 예? 지난번에 수업 시작 전에 정신과 의식은 어떻게 다른가? 예예예. 예. 얘기해달라. 예예. 알았어요. 전통도 철학에서도 구별을 해왔어요. 이게 의식과 정신이 구별되는 걸로 보죠. 이게 좀 더 좀 넓은 개념이고요. 조금 더 좁은 이제 협의로 이제 어떤 사용이 되는데, 이건 아주 테크니컬하게 아주 기술적으로 정교하게 구별해서 정의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정신 능력의 핵심적인 기능으로 의식을 떠올리고, 대체로 이제 이 의식을 문제 삼는 사람들, 특히 근대 이후에 되게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20세기 초까지, 흔히 의식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의식철학. 뭐, 이건 의식에 관한 철학이 와도 의식을 중심에 놓는 철학. 그러니까, 인간의 일반 인식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그 하나의 과제죠. 살아남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그 주변 상황을 오류를 피해가면서 인지할 것인가, 인식할 것인가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 과제를 수행하는 인간의 정신 능력이 핵심, 그걸 의식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뭐 흔히 판단이라고 하는데, 판단. 여기에는 판단이 앞서서 일단 감성적 어떤 그 수용도 있고, 어떤 사유를 통한 어떤 분석도 있어요. 개념 분석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 그림 한번 그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그림 한번 그렸었죠. 안 그렸었나요? 그랬었죠. 네, 그랬었죠. 오늘 우리한테 그냥 그런데 요걸 그냥 눈으로만 보는데, 볼 때 그걸 감수성의 수행이라 그러고, 이거를 이거 토끼야, 토끼를 형상화한 거야 라고 보는 건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사유가 들어간 거예요. 토끼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이 수용된 이 형상을 해석한 거죠. 그렇죠? 이걸 개념 분석이라고 합니다. 개념적 분석. 개념을 동원해서 문제의 사태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 그걸 이제 분석이라고 합니다. 해석.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작용, 인식에서 활용되는 감각적 배용의 수용과 그걸 개념을 통해 분석하는 일련의 기능 주체,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주체 요소를 의식이라고 말하죠. 의식이라고. 그래서 정신적 기능에 아주 중요한 이제 그니까 어떤 그 키 펑션이죠. 중요한 이제 그 핵심 펑션이라고 하죠. 그럼 이걸 어떻게 존재하는 쪽이야? 이게 어떻게 존재하는 거냐? 라고 하면, 대개 이제 이 시기의 사람들은 이게 적어도 신체적 기능과는 적어도 얼마나 독립해 있는 자존적인 스스로 존재하는 뭔가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했어요. 뭐 동양 사람들도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우리 한국말에도 한국말이니까요. 혼백이라는 거 있죠, 왜? 혼백이 터진다. 네, 그래서 이제 신체와 정신이 마치 이렇게 따라오는 것처럼 지평이 다른 것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라고 하는 것과 대비돼서 스스로 자존하던 신체적인 것. 단순히 무엇인가 붙어있는 수반적인 또는 어떤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무엇, 독립적인 어떤 존재성을 갖는 무엇, 자존적인 것, 이런 방식으로 이해됐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의식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묻게 됐죠. 사실 의식이란 게 뭐냐 말이죠. 이
이게 전통적인 이제 철학적 물음의 아주 기본적인 형식입니다. 뭐 인간이란 무엇인가? 물어보죠. 철학이란 무엇인가? 문학이란 무엇인가? 과학이란 무엇인가? 묻죠. 무엇인가? 그럼 뭘 묻는 거예요, 그러면? 답하고, 그 사람이 뭐예요? 처음부터 본질, 그렇죠, 본질. 그것을, 그것이 있게 만드는 속성. 그걸 찾아내보자, 본질. 그러니까, 의식의 본질이 뭐냐,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의식한다, 라고 하면, 항상 거기에 수반되는, 반드시 수반되는 어떤 근본 특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마지막 끝내면서 했던 얘기, 이 디게이션 얘기 잠깐 했었죠. 네. 저렇게 묻는 까닭이 뭐냐, 이렇게 물어, 다시 반성해보면, 모든 인간의 말, 의식도 하나의 개념이고 말이죠. 말은 어떤 공통의 대상을 지시한다. 뭐 생각했어요. 펜 그러면 펜의 어떤 본적인 뭔가가 있고 그걸 구현하는 존재를 지시한다 말이죠. 그 지시하기 때문에 의미를 갖는다. 대상을 지시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모든 말은 그것이 가리킨 대상이 있다 말이죠. 그 대상의 의미다. 이런 경향성이 있는 철학자도 있었어요. 그게 흔히, 실증주의 철학자도 특히 그래요. 실증주의 철학자들. 그러니까, 말을 공허하게 쓰지 말고, 그것에 해당하는 감각적 내용의 사실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때 그 말을, 말의 의미가 분명히 쓴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실증주의는.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말이 있으면 의식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란 무엇인가 하면 사과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모든 사과들이라고 한다면 이유 없이 항상 갖고 있는 어떤 성질을 성취밥을 가리키면 그게 사과의 의미다 말이죠. 의식도 마찬가지죠.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문맥에 쓰이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 다양한 문맥에 쓰이는 의식이라는 말이 항상 가리키는 본질적으로 가르치는 어떤 대상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자존적이고 실질적인 무엇. 이걸 가르치기 때문에 이걸 이 의식이라는 말이 의미를 갖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게 이런 게 뭐냐.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 비트겐시안 사람이 한 그 비판은 뭐냐니까 말은 대상 때문에 의미가 오는 게 아니다. 대상을 가르치기 때문에 의미를 갖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해요. 말은 어떻게 해서 의미를 갖는가? 물론, 대상을 가리키기 때문에 의미를 갖게 되는 경우도 물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고유명사. 고유명사, 그렇죠. 보면, 아무게 하면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의미 아니니? 그렇죠. 그래서 이름 붙이면 여기서 고유명사, 그 대상과 일제히 관계를 한단 말이죠. 근데 고유명사의 경우도 조금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홍길동. 비슷한 대상이 있어요. 홍길동이라는 말은, 물론, 일체적으로는, 조선시대의 소설에 등장한 어떤 주인공의 이름으로서의 지시 대상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소설 속의 가공의 인물이죠. 그런데, 동사무소나 뭐, 부처에 가면, 강우요. 네? 견본에 보면, 홍길동을 쓰여있죠? 네. 아, 그것도 소설 속 인물 가르친 건가요? 아니죠. 그냥 아무개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고유명사조차도 가끔은 그것이 쓰이는 맥락, 컨텍스트, 문맥에 의해서 결정된다 말이죠. 대상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하는 것, 다른 건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철학의 본질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 의식 마찬가지. 그러니까 의식이란 말에 그 쓰이는 다양한 문맥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봐 말이죠.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이 친구 아직 의식이 없네. 의사가 말했어요. 또 어떤
형사가 학생을 잡아놓고 이 자식이 의식화 돼 있네. 이랬을 때 똑같은 의식이라는 말이 있지만 맥락에서 사실은 맥락이. 그러면 그때 의사가 하는 말의 의식은 뭘까요? 제가 상당했었죠? 뭐였죠? 의사가 툭툭 건드리면서 어, 이 친구 아직 의식이 안 왔네. 아, 의식이 없냐? 이랬단 말이죠? 뭘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는? 뭘 가르치는 거였어요? 의식이 없냐? 아직? 제대로 의식이 안 들어. 뭐? 정상적으로 안 들어. 그러니까, 내가 아니, 이 어떤 특정한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의미 있게 반응하지 않는다. 또는 반응하지 못한다. 그치? 그죠? 그 의식이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정밀하든 기대되는 반응을 하지 못한다 말이죠. 이 뭐 꼬집은 건 이게 아파서 통치하잖아요. 정상적이야. 그걸 못한다 말이죠. 그 의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반응을 못한다 그 뜻입니다. 다른 의미도 안 해요. 의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또 아까 말했지만 뭐 어떤 형사가 학생 잡아놓고 말이지 이 아직 의식화되는 학생은 그건 뭐예요? 특정 인형으로 떨떨 신념화된 어떤 그 믿음의 상태에 빠져있다. 뭐 이런 정도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의미죠. 그런데 왜 같은 의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같은 말이지만 문맥에 따라서 사용되는 상황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다른다.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 사용 활용을 하려 해서 use 쓰인 채 속에 있다. 말은 쓰이는 맥락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의미 활용만 그렇게 불러요. 활용만.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니까 흔히 모든 어떤 그 추상 명사에 그것에 상응하던 본질적 대상이 있단 말이죠. 레퍼런스가 있다. 이 본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뭐뭐란 무엇인가 묻는 물음의 태도를 본질주적 태도라고 해요. 본질주적 태도. 모든 물음의 그 주제에 해당하는 사태는 본질이 있다. X란 무엇인가? X의 본질이 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뭐죠? 뭐라고 답하나요, 보통? 인간이란 무엇인가? 뭐, 어떻게 잡고 상관없습니다. 답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물을 묻는 사람들의 태도 속에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있었지만, 인간을 인간이게끔 만드는 공통의 보편적 성질이 있을 것이다. 라고는 믿음이 깔려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언가 묻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뭐하는 거 물어볼 수는 없겠죠. 그런 식의 태도를 본질주라. 그럼 지금 이치가 있으면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는 그런 대상에서 의미가 오는 것이 아니고 활용하는 맥락에서, 컨텍스트에서 의미가 그때 만들어지는 거다. 지금 비본질주라. 본질이라는 걸 찾으려 하지 마라. 그거 있는 게 아니다. 확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의식이란 말은 어떤 공통의 속성을 지니거나 어떤 실체적인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지 않다. 인간의 다양한 문맥에서 뭡니까? 필요에 따라서 쓰는 하나의 어휘, 자연스러운 어휘일 뿐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그 본질적 시각에서 이제 그 비본질적 시각으로의 변환 속에서 의식 같은 하나의 우여곡절입니다. 그러니까 근대 초기 같은 말이에요. 현대 20세기 초까지 하도 의식은 상당히 중요한 철학의 과제였어요. 철학적 물음의 과제, 대상이었어요. 그러다가 20세기 중반 넘어서면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 인간이 이따금씩 어떻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보이는 어떤 그 반응이나 활동의 측면을 가리키는 용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변형이 되었어요. 아, 그런데 그것에 그런 방식으로 의식을 첫 번째 활용했던 사람, 다시 말하면 위트겐하우스를 비판하기 전에 의식의 기능을 이렇게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붙어다니는 어떤 특별한 어떤 요소로 간주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윌리엄 제임스입니다. 윌리엄 제임스. 의식은 독특한 방식의 경험 방식을 가르칩니다. 의식이라는 말은 경험의 어떤 독특한 방식, 특정한 방식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가 할 때의 그 방식. 그러니까 화이트드 용어로 하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그 어떻게 해당하는 요소가 뭐죠? 화이트드 생각에서 어떻게 해당하는 요소? 주체적 정신. 어떻게 파악하는가. 이 분석은 YTS에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아주 단순하게 그릴 테니까 지금 이걸 아주 단순화시켜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다 하려면 의식을 얘기해서 정신을 잠깐 얘기하죠. 정신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얘기했어요. 부정성의 핵심이다. 뭐 그런 말 했어요. 부정성은 핵심이다. 부정. 정신은 negation.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와이트드의 정핀자 극을 형상하는 게 뭐죠? 개념적 느낌이야. 개념적 느낌. 저는 개념들 파악. 요거는 부정하거나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한 대상입니다. 부정이나 변형이 가능한 대상. 이걸 영원한 기체라는 거죠. 영원한 기체. 요걸 느끼는 느낌을 개념적 느낌. 이런 식의 이렇게 부정이나 변형이 가능한 대상을 느끼는 이런 느낌의 활동. 을 정신적 극 기억나세요? 그러면 물리적 극은 뭐예요? 이거 대비시켜서 물리적 극은 물리적 느낌 또는 물리적 파악 또는 느낌으로 구성되는 한 계기의 측면. 그러니까 물리적 파악은 현실적 계기를, 현실적 대상을, 현실적 존재를 객체하는, 대상으로 하는 느낌. 현실적 존재를 파악하는 느낌은 물리적 파악이고, 그 현실적 존재와 구별돼서 부정하거나 변형 가능한 영원한 객체를 대상으로 하는 파악은 개념적 느낌이다. 이렇게 부정이나 변형이 가능한 비교적 주체가 자유롭게 그 대상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의 역량을 정신적 극, 그 다음은 주어진 물리적 힘을 수능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야 하는 그런 수동적 측면의 느낌을 또는 그 느낌으로 구성된 현재 계기의 측면을 물리적 극이라고 본다. 이건 지난번에 했던 얘기입니다. 기억나세요? 네. 오케이. 그러니까 정신은 기본적으로 와이트에서 어떻게 이득을 하니까 대상을 놓고 주체가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건 거부하고, 어떤 건 변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정신적 성향이라고 봤어요. 정신적 역량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더 나간 것이 의식인데, 문제는 그렇게 주체, 대상을 변형시키거나 부정할 때 어떻게 할까, 어떻게. 그걸 설명해 주는 게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라고 하는 건 부정하거나 변형하거나 아주 단순한 그런 어떤 특성이라면 또 능력이라면 의식은 이런 것 중에 아주 특이한 변형과 부정의 능력이 발산되는 그런 어떤 그 느낌을 의식적 느낌 이렇게 불러요. 의식적으로 느낀다라고 하는 걸로. 뭐예요? 극이. 극. 네? 극. 아, 극. 한쪽. 그러니까 이렇게 그 뭡니까? 아, 그 중심. 그런 성질들의 중심. 남극, 북극하는 쪽으로. 폴. 예, 폴. 그러니까 인간의 경우도 우리가 상시 보면 눈을 감고서 보니까 머릿속에 막 떠올릴 수 있죠. 상상을 통해서. 그죠? 이게 정신적 극이 작동하는 겁니다. 또 눈을 감고 아무 생각 없이 마음하게 있어도 우리가 세계를 느낀다고 하는 사람이 있죠. 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서 앉은 거하고 이렇게 해서 앉은 게 다르다 그러죠? 네. 느낌이 확실히 다른 거예요. 물리적 느낌 형식이. 이건 물리적 그림입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상상을 통해서 세상과 만날 수도 있고, 그걸 다 털어버리고 멍하게 앉아서 몸으로 세상과 만날 수도 있어요. 몸으로 세상과 만난 쪽이 물리적 극이 극대화된 쪽이고, 그 다음 상상을 통해서 이런 이걸 지워버리고, 몸을 지워버리고, 세상과 만난 쪽이 정신적 극이 극대화된 쪽이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현실 계기는, 뭐, 현실 교제는 다 이런 양극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정신적 측면이 있는가 하면 물리적 측면이 있단 말이죠. 물론 정도에 따라서 어떤 존재는 물리적 극이 왕성하고, 어떤 존재는 물리적 극이 왕성하다. 그래서 그건 이제 차별화가 되지만, 그러나 어느 한쪽이 완전히 없는 그런 존재는 없다.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말한 무기물조차도 정신적 극이 있다 말이죠. 활동이 활발하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이놈이 가만히 놔둬도 변하는 겁니다. 이놈 이 속에서 끊임없는 과거로부터의 벗어남, 자유를 향한 충동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도 이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오래 걸리죠. 그 충동이 미약한 겁니다. 정신적 극이 미약한 거죠. 뭐 소설 같은 얘기인가요? 오케이. 그러면 의식은 뭔가? 의식은 하려면 사전에 알아야 될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어서 그걸 하려면 이 시간은 다 투자가 안 되고 단순화시키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사례고 내가 길을 멍청하게 가다가 복잡한 사람들이 이렇게 마주 이렇게 보고 지나갔어요. 지나가는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아까 방금 내 앞을 지나간 친구가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 같은데 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그때 처음 마주쳤을 때는 내가 의식적으로 대처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한참 뒤돌아서 몇 가지 자료를 정리하고 나서야 비로소 의식적으로 그 점을 파악한 겁니다. 아, 동일한 식이네. 아이덴티파이 한다는 말이죠. 이때 파악 방식을 이제 의식적으로 파악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말이죠. 그럼, 좀 어려운 얘기인데, 여기 이렇게 쟁반에 사과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사과를 놓고 우리 여러 가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의식적으로 이 사과는 뭐 붓다, 그렇죠? 빨갛다 하죠. 또 이 사과는 냄새가 좋다 말이죠. 향기롭다. 또 뭐 이 사과는 풍경이 뭐다, 달다. 뭐 등 뭐 여러 가지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한 번 더 보면 이것 자체가 또 판단해요. 이 주어 자체가 뭐예요? 이것은 뭐예요? 사과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거 빼버리고 이것은 붓다. 이것도 빼버리고 이것은 향기롭다. 이것은 달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네. 오케이. 그러면 이것은 뭔가요? 이것은? 사과. 아니, 이건 사과라고 부르기 전에. 제가 내가 마주선 어떤 객체입니다. 어떤 객체. 그 아직 규명이 안 됐어요. 근데 그거를 사과라고 하는 말로, 또 사과라고 하는 특징으로 특징 지은 거예요. 그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붓다, 향기롭다, 달다. 이건 수로예요. 그죠? 이걸 논리적 주어라 합니다. 주어. 그죠?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럼 주어가 가리키는 건 뭐냐? 사과가 놓인,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겠죠? 내가 이렇게 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르치면서 이거 사과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서 있는 장소와 이 사과 있는 장소와의 관계. 이거 지시하는 겁니다. 지시하는. 이 장소를 지시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이것. 여기에는 이것. 그렇죠? 그것은 사과다. 그것은 달다. 그러니까, 여기에 놓인 이것은
인간에 의해서 사과로 번역 판단되고 있는데, 만약에 인간이 아니라, 뭐가 할까? 꿀벌이 본다. 꿀벌이. 꿀벌이에게 날라와서 이걸 본다. 합시다. 어떻게 판단할까요? 얘는 꿀이 있나? 그래, 꿀이 있나? 이 향기에 집중한 거야, 향기에. 그죠? 그러니까, 인간과 다른 방식 판단. 그러니까, 이 여기 있는 이 무엇인가는 대단히 풍부한 가능성을 안고 있는 놈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어떤 개미가 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죠? 이거 접근은 뭡니까? 그 판단의 주체에 따라서 이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장조성이 풍부한 존재인데, 그걸 인간은, 아, 나름대로 그에 그하던 문화적 조건에 의해서, 이놈은 사과야. 이놈은 향기라고, 이놈은 붉은 놈이야. 라고 해서 딱 단정하고 있어. 그죠? 이런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주어진 무엇인가를 놓고 그것이 갖고 있는 그 풍부한 장치성을 싹 지워서 부정해버리고 부정했습니다. 부정. 그리고 거기다 우리가 배운 개념 틀. 아까 저건 토끼야. 저건 오리야 할 때 이 분석 능력에 해당하는 개념을 가지고 쫙 수로로 분석했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이 어디서 온 건가? 딴 데서 온 걸 수도 있어요. 물론 거기서 온 걸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가 배워드는 것, 그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어떤 구체적인 사물을 놓고, 다른 데서 주워온 수로들, 이런 거 말이죠. 북다, 향경다, 달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서로 결부시킨 거예요. 이것은 이거야, 이것은 이거야, 이것은 이거야,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때의 수로는 여기에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없는 것일수록, 이것은 창조적으로 해석되는 것이고, 있는 것일수록 수능적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의식은 이처럼 대상을 놓고 주체가 자유롭게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 재구성하면서 파악하는 인식. 그거를 의식적 파악 또는 의식적 느낌. 이렇게 불렀어요. 의식적으로 느낀다. 의식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상을 창조적으로 주체에게 필요한 만큼 그 역량에 따라서 대상을 규정하면서 파악한다는 겁니다. 또는 변형시키면서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대 이후의 철학들이 어떻게 벌리냐. 의식을 집중해. 그래야 그것이 본질이 보일 거야. 라고 한단 말이죠. 그건 대상을 착각했다는 거예요. 의식은 집중할수록 대상을 왜곡합니다. 그 조건에 그 풍부한 잠재력을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의식적으로 파악하는 건 본질에서 벗어나라는 얘기가 되어버릴 만큼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이게 화이트의 생각이었어요. 선생님, 의식은 전혀 선입견을 뛰어내 보일 수 있을까요? 전혀 선입견이, 저도 화이트가 하면 선입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똑같은 것 같아요. 의식은 선입견이다.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여기서 주어지는 걸 그냥 악바로 이렇게 여기서 주는 거를 여기서 발견되는 개념을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수거로. 빨강색 여기 있잖아요. 그죠? 뭐 향기도 여기서 오잖아요. 부분적으로. 그죠? 근데 이것이 갖고 있는 그 밖에 다양한 특성들을 지워버리고 있죠. 그러니까 상당 부분 여기서 와요. 수로가. 그런 선입견이 아니에요. 근데 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당연히. 그런 경우는 선입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사과는 독다. 그리고 자기가 미리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사과도 붓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덜 익은 사과는 풀어라 할 수 있죠. 근데 이건 객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수능적으로 그걸 해석할 수도 있어요. 개념을 동원해서. 수능적으로. 그런데 그런 경우는 되게 뭐라 그러나, 아주 소박한 인식들에서 그렇고, 흔히 이제 흔히 상상력을 동원하는 과학적 인식에서는 밖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가설 같은 거예요. 밖에서. 그러니까 그 사태를 해석하면서 그 사태와 무관한 동네에서 개념을 가져다가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만큼 창조적인 게 되죠. 그러니까 부정을 많이 할수록 창조적인 사유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의식도 완전히 순수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 의식이 순수하다 그런 말은 할 수 없고요. 의식은 이 문명에서 얘기하면, 개념을 동원하는 능력 정도예요. 어디서 가져오느냐는 다르지만, 주어진 것을 발견해서 가져오느냐, 아니면 내가 과거에 좀 다른 데서 보았던 것으로 가져오느냐, 그 차이가 있고,
개념을 정하는 능력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어진 것을 개념적으로 해석하면서 파악하는 능력, 그게 의식 능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어떤 어마이트는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는 건 실체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게 이런 게 아니다 말이야. 실체적인 것이 아니다. 자존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그 뭡니까 그 계기에 대상에 대한 대상 파악의 객체 파악의 방식 곧 와이트 용어로 주체적 형식에 속한다. 형식 가운데 하나다. 그러니까 창조적 때로는 창조적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의식이 파악한다. 바이트에 이런 말 쓸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의식이 파악하고 있다. 의식은 파악하는 게 아니고 정신이 또는 한쪽 계기가 의식적으로 파악한 거죠. 부사. 빠진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질문하세요. 선생님께서는 정신보다 의식이 더 나아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그러니까 등호표를 한다는 정신이 더 크다는 의미로 저는 생각이 그래요. 정신이 보다 더 기초적인 매직한 역량이고 모든 현재 기회가 갖는 거고 의식은 의식적 느낌은 아주 고등한 계기들만 갖는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정신은 모든 계기가 양극성을 갖는다. 곧 정신적 측면과 물리적 측면을 갖는다. 그러니까 모든 계기가 갖는 게 정신이라면 정신적 특성이라면 의식은 그런 계기들 중에 아주 고도의 그 어떤 경험, 뭐 복잡한 경험을 성취할 수 있는 아주 소수의 그러니까 고등 유기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신경의식, 신경조직 또는 뇌조직 그걸 구성하는 계기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주 특수한 그리고 우연적인 그런 성격이 이제 그 의식입니다. 의식은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연적이요? 이게 우연 어쩌다 갖게 된 것. 우연이라는 말은 인간 말고도 있단 말인가요? 아 그렇죠. 이런 능력은 강아지 한 수도 있다고 볼 수 봐야 되죠. 독수리 한 수도 있을 수 있고 미약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고등 유기체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조금씩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그런 어떤 대상 파악의 방식을 가르치는 말이다. 의식은 근데 그것이 이름일 뿐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요. 근데 그 거기에 오랜 그 지식과 정보로 인해서 그렇게 고등적으로 창조적으로 됐지만 또 이쪽 활태 얘기는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그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의식은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역량이 아니에요. 인간이 때로 갖는 어떤 느낌의 방식일 뿐이에요. 태도의 방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잠을 골아떡지도 하잖아요. 그럼 의식이 없는 거예요. 기절할 수도 있고 그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의식은 인간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식을 병으로 파악하는 게 심리학인가요? 병? 예. 병으로 파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세이지? 의식의 질병? 예, 질병으로 파악하는 게 질병을 파악한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니, 심리학이 하는 심리학, 정신분석 하는 사람들? 네. 아, 정신분석 하는 사람은 그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놓고 뭐 무의식 가운데 어떤 무슨 뭐 그 억압된 것들이 의식적 기재에서 억압됐다가 그게 자꾸 의식을 건드려, 의식의 층이 자꾸 건드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DCD가 생겨난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뭐 그러니까 프로의 식의 개념 같은 것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심리학이 아닐까. 어떻게? 다시 한 번. 개념 같은 게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잘못될 수 있죠. 잘못된 개념을 그걸 바로 잡아주는 게 그게 심리학으로
그건 아닌 거지. 신약은 요즘 신약은 그 완전히 통계학이 되어 있어요. 통계학. 요즘 신약은 그 뭐 인간의 의식 내부를 들여다보고 그거 안 해요. 신약은 전부 다 자극을 통해 가지고 특정한 유형화 시켜 가지고 자극을 유형화 시킨 자극을 던져 가지고 질문지로 또는 어떤 그 뭐야 질문 문항 어떤 그 다양한 그 자료를 데이터를 줘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다 이렇게 표시해요. 그걸 하나의 그 뭡니까 표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갖다가 딱 집어넣으면 어떤 유형의 인간, 어떤 뭡니까 뭐야 그 사고에서 어떤 시민체계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이게 파악되도록 그렇게 돼요. 심리학을 등짝하고 있어요. 우리는 반응 자극과 반응을 통해서 그 심리학은 요즘은 그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그 인문계학과 연대는 인문계학과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거의 이과예요. 이과. 네, 이과를 갔어요. 네, 그만큼 신증학문이에요, 신증학문. 파이프 사이언스가 됐어요. 과거에는 그게 이제 인문과학으로 상당히 그러니까 그, 인간 이해의 어떤 한 단편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 아니에요. 물론 인간 이해는 하지만 똑같이 얘는 문학적 이해가 아니라, 인문학적 이해가 아니라 과학적 이해가 바뀌었어요.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그 작업을 지금도 맨날 하고 일하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그 데이터가 확정이 되면 그걸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을 집어넣으면 그때 답이 탁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마치 자동기계에서 뭘 집어넣으면 물건이 빨리 나오듯이 이 사람 모형 반응을 딱 집어넣으면 아, 이 사람은 어떤 내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어떤 방식의 처방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답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죠. 그럼 뭐 완전히 이제 이학 분야에 속하는 거예요. 이공계에 속하는 거예요. 빅데이터네요. 네, 빅데이터예요. 그걸 그 빅데이터를 체계화하는 작업을 몰두하고 있어요. 밤새 그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 모형을 만든 작업. 문제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답이 나오는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보강하는 작업을 어떤 밤새면서 하고 있어요. 밤새면서. 어떤 사고 방식이나 행동 그거에 그 근저에 어떤 원인이 예, 그거 어떤 분석하는 거 그래서 근데 분석하는데 그걸 사실을 보지 못하니까 네. 어떤 작업을 해서 어떤 반응할 때 뭐가 있다라고 상상을 하는 거죠. 심리테스트가 예, 심리테스트에서 그래서 그걸 여러 통계를 예, 그거를 시스템화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프로이트가 말한 그 무의식에 대해서 화이트헤드는 뭐 언급하는 내용은 화이트헤드는 무의식은 언급하진 않아요. 무의식은 그런데 뭐 말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과거 내 정신적 계기를 구성하고 있는 현재의 내 정신적 계기가 과거 역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념적인 내 현재적 기억 속에 이게 없단 말이죠. 현재 기억이 이게 리바이벌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그러면서 이게 나름대로 현재 기억이 자꾸 작동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걸 파악하니까 그렇죠. 의식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면 이게 무의식적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굳이 어거지로 때려 맞힌다면. 근데 이제 프로이트나 그 누굽니까? 그 제때 했던 융. 네, 그래서 거기서 그쪽은 사이언스로 학으로 고민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학에 그 학과가 없는 겁니다. 정신분석은 고민된 학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학문이 되려면 방법론적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방법적 통일성이. 근데 거기는 뭐 완전히 그 상상만 가득한 거죠. 하는 사람과 다르고. 물론 거기도 이제 서클이 있어가지고. 근데 문제는 그 서클별로 달라요. 우리 아이도 한 두세 서클이 있을 거예요. 서클별로 각기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정신문서에 따라서. 그래서 그 소통이 안 돼요. 의사소통이. 그러니까 학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철학도 나름대로 뭐 하면 서클마다 워낙 딴 얘기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한 건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얘기는 돼요. 서로 비슷한다고 하고 서로 수용한다고 하고. 근데 거기는 그게 아예 안 돼요. 서클 간에. 그래서 아직 그 공식 학, 아니 로고스라는 말을 붙이죠. 학 그러면. 네. 로고스. 라지 하는 로고스. 이게 이 명칭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정신분석은. 사이콜로지, 정신이죠? 라지는 학이란 말이죠.
정신검사가 맞아요. 예. 아, 나라 직장으로만 머물고 있죠. 금속으로만. 자, 그럼 뭐? 의식이 여기서 컨셔스입니다. 의식이? 네. 어떻게 하고요? 컨셔스입니다. 예, 컨셔스입니다. 앞에 퓨어가 붙으면 퓨어? 퓨어 컨셔스는? 그거는 이제 몸에 따라 다를 시간마다 잘 달렸으니까 문맥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퓨어 컨셔스는 그 말을 쓰는 사람은? 퓨어 컨셔스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퓨어 컨셔스? 에르고슨 했었나? 그래서 또 퓨어 컨셔스는 아닌 것 같은데. 순수 기억이란 말을 쓰는데. 그래서 쓴다면, 쓴다면, 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실체적의 자동적인 것인데, 여기에 어떤 그 뭡니까? 경험적 그 뭐 컨텐츠도 뭡니까?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의식 그 자체. 뭐 그런 정도로 뭐 순수 의식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말을 쓰는 맥락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와이트에게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순수, 와이트에게는 순수 의식은 불가능합니다. 저 순수 의식이라는 건 적어도 의식을 실체적으로 바꾼 사람들.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존 럭크라고 있죠? 네. 근대 경험자면서 정치학 쪽에서 있었던 사람인데, 존 럭크. 현대 그 근대 이후에 그 자유주의 정치의 초석을 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경험주의 철학을 하면서 인간은 태어날 때 타고나갔어. 백지상태로 태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인간의 사고, 정신은 백지상태로 태어난다. 백지상태가 뭔가 타고나갔어라 해가지고 마치 텅 빈 종이.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아는 것은 밖에서 정보가 이렇게 깊게 들어와야 그래서 그걸 아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인간 아무도 모른다 그 뜻이에요. 그때 그 백지 상태 뭐 그런 게 순수 기억에 해당한다가 순수 의식에 해당한다 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직 글이 새겨져 있지 않은 난 스크립트에 있는 그런 어떤 판 그걸 타고나 라스라 했어요. 라스나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당시 그 반대쪽에 있던 대륙계 데카르트가 본유관념이라는 말을 했어요. 태어나면서 원래 갖고 있는 관념이 있다, 인간에게는. 이성 속에. 신이 이렇게 집어넣은 본질적인 관념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기초해서 우리는 뭔가를 아는 거다. 근데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뭔 소리인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어. 그건 인간 태어날 때 벌써 백지 상태야. 라고 했던 말이에요. 경험자들 주장이죠. 인식은 경험이 있어야 되지. 경험 안 갖고는,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 그때 그 합리론자들은, 이성론자들은 경험이 필요 없다고 그랬거든요. 순수 이성만 가지고 대상을 인식할 수 있다, 또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죠. 그 근거는 뭐냐? 출발점은 본인관념, 또는 생득관념.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생득관념. innate idea. innate idea. 그때 쓰는 말에 대비되는 표현이 순수의식이나 뭐, 타고나갔어. 그런 정도의 의미일 거예요. 그러면 스트림 오브 컨셔스니스라고 할 때 컨셔스니스가 그냥 딱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해를 낳는 거예요. 의식의 흐름. 야, 이건 뭐 대단한 것 같아. 뭐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도 아마 뭐 이상의 소설 뭐 초현실주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뭘 쓰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잘 엮여 안 되는 얘기 써가지고 뭐 의식의 흐름 그러는데 근데 그 의식의 흐름이라는 말이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과학적인 표현인 것처럼 인간의 머릿속에 어떤 수준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상상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언어가 낳는 질병이 오해예요. 언어가 일으키는 우리 이해의 과정에. 어떻게 오해라고 그렇게 단정지을 수가 있어요? 의식이라는 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거기서 또 뭐가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아까 이미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모든 말은 맥락에 다 달리 쓴다. 의식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꼭 흐름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입증해줘야 돼, 그러면. 나는 이 부분에서 이 흐름을 가리키는 말에서 뇌를 갈라서 뭐 어떻게 하냐, 입증해야 돼요. 입증할 수 있어요. 입증하기는 힘들어요.
뭐가 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의식은 의식도 어디까지 의식이지. 또 흐름이란 게 있다면 도대체 뭘 말하는 거죠? 이게 쉽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걸 분석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주장은 할 수 있어요. 주장은. 근데 그게 유일하게 의식의 의미다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는 다양한 의미를 쓰고 있지, 의식이라는 걸 의미. 그래서, 그것의 본질인 것이 꼭 있다. 이렇게 하려면 그걸 입증해야 되는데, 이게 거의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문학 클래스 분들은 쓸 수 있어요. 문학을 하거나, 쉽게 쓰는 사람도 얼마 쓸 수 있죠. 얼마 쓸 수 있는 건 막건 가능해요. 그 문맥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그 문맥에서. 신화 소설이라고 하는 하나의 특정 문맥에서 의식의 흐름이라는 말이 의미를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보편화된 의식이라는 말의 의미라고 한다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 그걸 우리 과학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분석적 내용을 얻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얻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건 비과학적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동희 씨. 그럼 그쯤 하고. 물리 버튼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저기 무음하자는 거. 네. 사운드 햅틱. 무음시 진동을 빼야겠구나. 진동을 빼면 되는구나. 뺐어요. 진동을 뺐어요. 그래서 11페이지에 한다고 했었죠. 네. 경험의 사건이 이런 방식으로 자격증 성행사는 가운데. 거기죠? 네. 많이 남았네. 이렇게 많이 남았지? 그럼 다 읽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네, 교수님 이렇게 중요한 것만 또 남은 게 많아요. 어차피 시간도 이제 뭐 별로 없으니까. 오늘 한 번 이제 남은 것도 많아요. 중요한 것만 내. 어차피 다 못하니까. 짚고 넘어가야죠. 그다음 거 넘어가죠. 지금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제 그 핵심 문제는, 적어도 그 전통의 그 심리 철학하는 사람들이 아직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의식이 어떻게 물리적 신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문제고요.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그렇게 생겨났다 하더라도 그런 정신 내지는 의식이 어떻게 역으로 그 신체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가. 신체에 생겨난 어떤 정신이라는 것이 신체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작용이 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문제예요. 그게 전통적으로 심리 철학 또는 정신과 신체의 관계를 논하는 철학들이 충분히 답변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애들입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이 그 밑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와이테드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건 우리가 뭐 텍스트 읽을 때 충분히 전달됐다고 보지만 여기서 언어를 좀 바꿔놨기 때문에 문맥이 달라져서 한 번쯤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쪽에 12쪽이게 11쪽부터 합시다. 11쪽. 중간 잘라버리면 그 맨 밑에 이것은 와이테드의 거기에 맞죠? 들어있는 사건으로서 기본적인 존재 기술은 간략한 개걸이다. 존재는 생성의 사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정도의 개괄만으로도 의식적 경험에 대한 와이트드의 설명은 경험 수행적인, 그래서 자기 창조적인 사건으로서의 현실적 계기라는 관념을 바탕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고등 유기체의 경우에 이를 지배하는
고등한 계리들이 의식 중추를 구현할 것이다. 이는 고등 유기체를 대변하는 중층의 복합적인 사회는 보다 높은 수준의 지배적인 기계들의 힘입어 고도의 복합한 아니라 복잡한 경험과 풍부한 자기결정성을 위한 보다 큰 영향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이 예를 들어 강아지의 심리를 구성하는 경험의 기계들은 그 몸의 세포를 구성하는 경험의 기계들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경험 형태를 향유하며 훨씬 더 큰 자기결정력을 가진다. 그러니까 어떤 그 정신성을 구현하고 있는 어떤 심리, 고등유체 심리 상태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계기들이 그 신체를 구성하는 기계들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고도화된 그런 어떤 경험 양태를 구현한다. 그런 정도 뜻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여기서 간단히 미리 말하자면, 정신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추진하냐고 하는 문제는 YTS에서 아예 그 제기될 필요가 없어요. 개개들 자체가 이미 그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이미 고도의 정신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다른 데서 생겨난 것으로 볼 필요가 없단 말이죠. 신체 생겨났든지 무슨 뭐 외부에서 신이 인간에게 주입했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는 거죠. 존재 자체가 현실적 계기들 자체가 적어도 그 일부는 아주 특수한 일부이긴 하지만 고도의 정신성을 갖도록 적어도 구조화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풍부한 경험 역량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것들을 부정하거나 선택하거나 왜곡하거나 변형시키는 그런 역량을 발휘한단 말이죠. 그것이 특히 인간 같은 어떤 고등한 유기체의 다양한 그 사회 환경, 하지만 인간의 신체라고 하는 유기체는 복잡한 중축으로 된 사회예요. 세포가 있고, 그 다음 뭐 조직 있고, 기관 있고, 막 그렇죠. 인간에게는. 세포도 하나의 사회고, 기관도 하나의 사회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조직도 하나의 사회고, 인간 신체도 하나의 사회고, 그러니까 중층적 사회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은 적어도 그 뭡니까, 그 복잡한 어떤 그 경험을 가능케 하도록 감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 층의 사회가, 겹겹이.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뉴런의 그 어떤 그 자기 뭡니까 그 창조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 인간의 신체는 여러 가지 중층 구조로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흔히 뉴런이라든지 뭐 어떤 그 신경 조직, 특히 인지 어떤 그 중추에 있는 신경 조직이라든지 그것들 구성하고 있는 계기들은 당당히 고도의 어떤 복잡한, 다시 말하면 대단히 그 창조적인 그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들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우리는 보통 정신이라고 부르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런 특정한 어떤 영향을 발휘하는 계기들의 집합을 정신이라고 부를 뿐이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은 13쪽 보면 처음부터 보죠. 이건 이제 하향인과를 거부하는 것을 YTS가 다시 거부하는 겁니다. 부정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YTS는 의식에서 신체로의 하향적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또 다른 이론적 근거, 즉 물적 세계의 사물들의 움직임은 자연 법칙에 결정된다는 관념을 또한 거부하였다. 그러니까 자연의 그 물리적 세계가 자연 법칙에서 온전히 결정된다면 거기에 인간의 의식 내린 정신성이 개입해서 그 자연 법칙이 지배하는 물적 세계를 변형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와이트는 그걸 부정한다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유기체 철학에서 자연의 법칙은 규정적인 것으로 간주지 않는다. 이것은 11세기 초자연주의자들이 법칙적 기계적 세계관으로부터 파생된 법칙 해석이다. 그러니까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지배하는 어떤 규제 원리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근대 철학자들은. 근데 와이트는 제임스 퍼스, 이건 실용주의자입니다. 마치 자연의 법칙은 자연의 널리 쓸매는 습성을 기술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17세기 자연 철학자들은
자연 법칙을 자연을 지배하는 자연 외적인 원리 어떻게 보면 마치 신이 부과한 그런 원리였단 말이죠. 언제나 자연은 따라야 하는 어떤 그런 규제의 원리였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 어쩌다 자연에서 익숙해진 습성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습관을 말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그게 자연 법칙이라는 거다 말이죠.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다른 환경에서 다르게 느끼고 행동하는 것처럼 세포나 분자, 전자 같은 것들도 그렇다. 땅 속에 감자에 있던 분자는 우리 몸 속에 들어오면 달라진 환경에 영향을 받아 다르게 행동할 것이다 말이죠. 여기에는 우리의 신체에 살아있는 세포나 그 지배적인 구성원인 의식 중심으로부터 오는 영향력이 포함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감자의 그 성분은 심지어 인간의 의식 중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때 그것은 땅 속에서와는 다르게 움직일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신체로 올라오면 그 환경이 달라지니까 땅 속에 있을 때의 그 작용 방식과 인간의 신체로 들어와서 작용 방식이 달라진다 말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그 자체로 자연의 법칙들 가운데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의 습성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의식적 경험이 그 나름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신체를 이끈다고 정하는 것은 결코 어떤 자연 법칙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신체 내에서 다양한 신체 조직과 상호관계를 맺는 것이 자연 법칙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 자체가 또 하나의 자연 법칙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와이트는 이렇게 인과관계와 자연 법칙의 근거를 근본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우리가 의식적 경험에서 느끼는 자유를 설명해낼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모든 개별적 사건이 다수간 자기 몫의 자기 결정성, 결정력을 행사하는 창조적 사건이라는 관념이 그 설명의 중심에 놓여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미 언급했지만 와이트헤드는 이 관념을 통해 근대 사회의 또 하나의 근본 도구만을 거부하고 있었다. 자연의 궁극적인 단위 존재들은 전적으로 불활성적인 것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것은 보위 처음 제기했고 후일기 결론적 세계관의 옹호자들이 계승했던 주장이다. 이 근대의 도구마를 거부함으로써 와이트는 상당 정도의 자기결정성을 가진 우리의 의식적 경험이 어떻게 완전히 결정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물리적 존재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 자유는 진화 과정의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미약한 정신력을 가진 복합적 개체들로부터 더 강한 정신력을 갖춘 복합적 개체에 이르기까지 비록 정도의 차이 있긴 하지만 보호편지로 구현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간 정신을 무기적인 또는 기계적인 어떤 물리적 존재와 대비시켜 놓고 그것 사이의 상호관계 또는 어떤 발생을 설명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애당초 존재 자체가 기계적인 물질적 입자들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그야말로 자기결정성을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갖고 있는 그런 유기적 존재들이 기반에 놓여 있단 말이야. 그것이 아주 기본적인 존재가 그런 거란 말이죠.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계적인 물질 존재도 나오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적 존재도 나오는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전달됐어요? 네. 내가 따라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믿지 않겠어요. 잘 설명할게요. 말로. 텍스트를 읽는 게 힘들어요. 듣는 사람도 힘들고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다 듣고 나서 이해하고 읽으면 될 거 아닌데 이해하고 전에는 뭐라고 시골한 걸 읽는 건지 한참 고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신 신체 신체로부터 정신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이게 현대 심리학자들의 문제예요. 어떻게 이 물리적 신체부터 그거 천연 구별되는 정신이 생겨날까. 두 번째가 그렇게 생겨났다 하더라도 그 정신이 어떻게 이 물리적 세계는, 이 신체는 물리 법칙의 지배를 받죠? 그렇죠?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창문을 뛰어내리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내 신체는. 그거 뭐 피할 수가 없어요. 내 신체는 철저히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정신이 개입해서 어떻게 신체로 움직이겠느냐, 물리적 법칙을 따라 움직이는데, 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렇게 된 까닭이, 이런 문제가 이렇게 일어난 까닭을 이제 봅시다. 그거는, 원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아무 생명력이 없는 물질 조합들이 모여서 된 거야 라고 하는 전제수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아무
아무런 생리 없는 물질 존재에서 어떻게 정신이 났을까? 이게 아, 신비가 된단 말이죠. 신비셨단 말이죠. 어떻게 물질 덩어리만 있었는데 거기서 정신이 생겨났을까? 그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런 거란 말이죠. 그 다음은 법칙적 지배라고 하는 게 위에 같이 물질적 세계만 있다면 철저한 법적 지배가 가능할 거예요. 근데 뭡니까? 지금 와이트리 하면 그 물질적 기계적 그 뭡니까? 그 종합이라는 것은 대단히 추상적인 구체적인 실제 세계가 아니라 인간 편의상 만들어놓은 도식 안의 세계일 뿐인 거란 말이죠. 기계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그 기계로 해당한 틀 내에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 세계는 그렇게 기계적인 존재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되어 있다고? 얼마나 정도의 차이지만 자기 결정성을 지니는 자기 창조적인 존재도 되어 있어요. 곧 현실적 존재도 되어 있다는 거죠. 이놈들이 가끔 기계론적 세계를 뒷받침하는 성향을 보여요. 왜냐하면 정밀성이 미약한 물리적 극이 지배적인 세계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기계적인 설명이 어느 정도 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를 만들고 그걸 가동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나 또 반대로 정밀적 극이 뛰어난 존재들이 있어요. 근데 살아있는 세계들이 특히 고등동물의 세계예요. 여기라면 물리적 극이 지배적인 게 아니라 정밀적 극이 지배적인 기계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그중에서 특히 그중에서 아주 고도의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적 능력, 정신적 능력이라는 게 뭐겠어요? 자유롭게 세상을 분별하고 분석하고 변형하고 비틀고 심지어는 거부하는 이런 능력이에요. 정신성 별거 아니에요. 정신성이 별거 아니에요. 지금 말 때려면 그 핵심 뭐였다 그랬어요? 정신성이라는 건? 핵심 뭐다? 정신성의 핵심은? 부정하는 거다. 노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정신성의 제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그 부정, 그러니까 뭔가를 변형한다는 걸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해야 분명히 가능해요. 그것에 제한을 두어야, 그죠? 그래서. 능동성입니다. 능동? 뭐, 능동성은 그것도 통하죠. 왜냐면, 물적인 극이라고 하는 게 되게 수용한 수동성이 강하니까. 능동성. 주체가 뭔가를, 적극적으로 뭔가를 개입해서 그 여건의 상황을 바꿔나간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존재의 그 층위가, 심리학 일반, 심리철학 일반의 출발점은 물질,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정신. 이게 근본이에요, 기본. 근본 지칭이에요. 이건 대단히 기계적인 거예요. 이걸 전제로 해서 설명하려니까 설명이 안 된단 말이죠. 그것도 설명해다도 이게 또 어떻게 여기 물질의 영향을 주어지게 설명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와이스님보다 한층 더 내려가서 물질 정신 가정이 이전에 어떤 존재가 있단 말이죠. 이놈들은 이 성향에 강한 존재도 있고 또 어떤 놈들은 이런 성향에 강한 존재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어떤 성향을 가진 이런 기계적 성향을 가진 놈들이 이렇게 엮이면 물질 세계가 되는 거고 이렇게 이쪽의 성향에 강한 것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어디에 반영되면 그건 고등 유기체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다만 뭐가 차이가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자기 결정적 창조성에. 이게 자기 결정성.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런 의미로 말이죠. 여러분, 아까 지만 정식적으로 하면 능동적으로 자기를 개발하는 거고, 여기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반복하는 측면이니까. 자기 결정성이 좀 미약하죠. 여기는. 물질세계는. 여기는 자기 결정성이 좀 고도가 되어 있고, 그죠? 이 차이란 말이죠. 이게 정도의 차이, 정도의 차이. 한 놈은 자기 결정성이 전혀 없고 한 놈은 완전히 자기 결정성만 갖고 오는 이런 식의 대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물질 정신이라는 용어 자체가 대단히 추상적인 자해, 추상적인 자해 인간의 생각하는 자해이지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와이트는 진짜 존재하는 세계, 구체적인 세계로 내려가 보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다양한 정도의 자기 결정성을 지니는 그런 존재의 층위가 있단 말이야. 그게 기본이야. 그럼 정신이 어떻게 뭐 생겨난다는 건 이제 더 이상 이런 자기결정성을 원래 갖고 있는 놈이 정신이 역할 아니까 이게 어떻게 생겨난가 이런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물질 정신이 어떻게 생겨나냐 이건 문제가 되는가 잘못 던져진 물음입니다. 뭐
물질성을 띠는 것들도 있고 정육성이 강하게 띠는 것도 있는 거예요. 존재의 세계에는. 그럼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그럼 서로 파악하잖아요. 상호 파악하잖아요. 모든 존재는. 처음 파악하다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모든 개인은 자신의 과거 세계 전체를 내 것으로 만들면서 자기를 만들잖아요. 그죠? 이게 뭐, 거기에 물질과 정신이 구별이 없어요. 모든 것 다 파악하니까. 정신의 과거의 계기도 파악하고, 신체의 과거의 계기도 파악하고, 심지어 밖에 있는 돌멩이의 과거의 일을 내가 파악해요. 그러니까, 그걸 파악하고 또한 내가 파악한 것은 내가 돌려쳐야 되잖아요. 그 놈들한테. 그죠? 당연히 내 신체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신체는 내 과거 정신과 신체 전부를 파악하니까. 신체도 파악하고, 정의도 파악하고, 서로 파악한단 말이에요. 그냥 죽고 처벌할 수 밖에 없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여기는, 적어도 YTD 그림에 들어가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가, 어떻게 생겨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문제의 지점 자체를 해체, 또는 해소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생긴 지점이 어디냐? 물질과 정신을 선명하게 가르는 순간 생겨난 문제. 저 가르는 거는 발견된 게 아니에요. 저는 물질을 우리가 발견한 적 없어요. 저런 정신을 발견한 적 없고, 개념적으로, 나는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사람이 개념적으로 규정해놓고 나눠서 부분해서 생각하니까 문제가. 그렇죠. 그럼 그래서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죠. 예. 애초에 그런 게 없는 건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시간이 지금 몇 시인가요? 아, 조금 남은 건가? 모르겠어요. 45분이요. 아, 조금. 이건 끝내 45분이에요. 이거는 뭐 더 그런 더 이상 아니겠어요. 이 얘기가 다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막한 얘기가 그 나머지 어렵게 복잡하게 기술제설 뿐이에요. 그런 얘기를 논할 필요가 없다 사실은 그 얘기. 논할 수는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예.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안 된다. 자, 그러면 그 논문은 그렇게 해서 읽고 다음은 예, 쉬는 건 쉬는 건데 다음 주가 다음 이어서 할 읽을 얘기는 그 엔바이러먼탈 에틱 그거죠. 환경 인류학 과장 철학이라고 하는 그림이다. 예.